다음에 또 뽀로로 갈려는데. 루피요? 자, 호진이 친구들, 오늘 오래간만에 또 뽀로로 괴담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괴담은 인형 괴담이고요. 제가 그래서 직접 뽀로로에 등장하는 루피를 구입해 봤습니다. 굉장히 귀엽죠? 홈플러스에서 구매를 했고요. 과연 어떤 괴담일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야, 인사해. 안녕 호진이 친구들, 난 루피라고 해. 루피 가보자고. 렛츠고. 자, 괴담 바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론이 호진입니다. 저번에 뽀로로 관련된 괴담을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아는 뽀로로 괴담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내드리는 뽀로로 영상 두 개를 시청하신 후에 루피 부분 영상에서 사진을 촬영한 후 인쇄를 해줍니다. 그 이후 루피 인형을 귀신이 들어갈 수 있게 루피 사진을 루피 인형의 머리에 붙이고 메모장에 루피야 너 귀신이 될 거야 라고 44번 적으시면 됩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러면 루피의 몸에 귀신이 들어와 진우님을 죽일 거예요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호진이 친구가 보내준 영상 중에 이제 시청하다가 루피 부분을 사진 촬영을 해서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인형에다가 머리에 탁 붙이고 메모장에다 루피야 너 귀신이 될 거야 라고 44번은 적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루피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저를 죽인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진짜일지 가짜일지, 가짜일지 진짜일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야, 가보자고. Let's go. 자, 호진이 친구도 첫 번째 영상은요, 쇼츠 영상인데요, 범굴님의 영상이고요, 뽀로로 마을 음식이라는 괴담입니다. 어떤 쇼츠 영상일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뽀로로 4기 19화를 보면 크롱이 고기만 먹어서 변비에 걸리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냥 봤을 땐 정말 맛있게 먹는 장면인데 조금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데? 뽀로로 마을에는 뽀로로와 친구들 외에 다른 동물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뿐 아니라 뽀로로와 친구들의 가족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변을 보면 마을에는 눈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뽀로로와 친구들이 먹는 고기는 어디서 난 걸까요? 이 고기는 과연 다른 동물들일까요? 자신들의 가족을 이용한 고기일까요? 제일 큰 걱정은 먹을 것이 사라지고 배가 고파지면 서로 사냥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뽀로로 마을 음식. 그럴싸한데요? 대체 뽀로로는 어디서 음식을 가져오는 걸까요? 정말 궁금하고 약간 좀 소름 돋는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하니까 댓글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름님이 업로드한 영상이고요, 동심 파괴 약밤 뽀로로 1화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영상일지, 그리고 가로치고 공포라고 써있는데요, 무섭다는 거 보니까 좀 기대가 되네요. 과연 뽀로로가 얼마나 무서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일단 사운드가 소름 끼치고요. 이 노래 뭐야? 펭귄 고기 조리법? 루피의 목소리가 굉장히 소름돋습니다. 군침이 싹 떠너 그 짤이네. 어머, 뽀로로와 크롱을 찾고 있는 루피입니다. 어머, 뽀로로랑 크롱 죽인 거야 루피가? 펭귄 고기 조리법을 보고 음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러면서 영상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까 사진을 하나 구해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제가 사진을 바로 하나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동심파괴 약밤 뽀로로 1화, 약간 목소리 때문에 좀 소름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일단은 이 사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좀 소름돋기 때문에 이 사진을 촬영해서 루피 얼굴이 굉장히 좀 소름돋는데요, 바로 촬영을 한 다음에 루피 사진을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했고요, 사진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았습니다. 굉장히 좀 소름돋게 생겼는데요, 이 루피 사진을 루피 인형에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모여라. 자, 루피야,
너 머리빡에 사진을 붙여줄게. 자, 굉장히 저 소름 돋습니다. 웃기면서도. 군침이 맛있게 돈다. 뽀로로 고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어. 뽀라뽀라뽀라뽀라뽀라. 자, 됐고요. 이제 메모장에 루피야 너 귀신이 될 거야 라고 44번 적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피야 정신 차리자. 어? 정신 차리고 한번 너 몸에 귀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야. 알겠어? 밤양갱 주시면 귀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자식아. 자, 여러분들 루피야 내 옆에 붙어라. 너가 귀신이 되면은 내 목을 바로 잘라주길 바래. 자, 이제 44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총 44번 검색을 했고요. 과연 이 루피는 정말로 귀신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피야 귀신 접신 들어가자! 귀신 접신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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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접신 들어가자! 귀신이 되어라 루피야. 자, 호지 친구들, 역시 귀신은 접신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데요. 뭐야? 아, 루피 옷도 벗길 수 있어? 자, 아니 여기 뒤에 루피 옷을 벗길 수 있었는데요. 아니 이거 갑자기 19대 판 루피 되는 거 실화냐? 아니 동심 지켜! 동심 지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요. 그냥 루피를 지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장난감은 저희 아들 겨울이 주고 갖고 놀라고 해야 될 것 같고, 뭐 귀신이 접신이 안 됐으니까 갖고 놀아도 괜찮겠죠? 아쉽지만 이 개담은 실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 다음에 또 뽀로로 관련된 루피야? 루피야, 너가 전화 건 거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뽀로로 노래 아니에요? 어? 이거 뽀로로 노래인데? 저 루피가 귀신의 촉선에서 뽀로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시오? 끝났어. 잠시만, 너가 전화 걸었니? 이거 지금 귀신 들린 사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사탄이 맞습니다! 사탄이 맞아요! 이 인형 바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